안녕하세요. 네, 소년재민입니다. 지금은 네, 현재 시각이 11시예요. 11시 지금 해서 저희가 지금 연습실 가고 아 맞아 안전벨트 소년들은 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네, 잘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지켜봐 주시고요. 참 연습하다가 문득 요새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는 소년24를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전에는 아 소년24에 내가 들수 있을까라는 마음과 막 불안함과 아 나도 될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새 27명 안에 들어서 공연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이제 곧 있을 세미파이널에서는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좋은 모습과 좋은 것뿐만 아니라 진짜 멋있는 모습? 진짜 제가 왜 돼야 되며 제가 아이돌을 해야 되는지를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진지했으나 아무튼 그래서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미친 듯이 연습하고 있는데요. 그냥 진짜 이거 하나 비밀인데 여러분 소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이제 깜짝 놀랄 만한 퍼포먼스랑 노래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세미파이널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항상 제가 부족하고 제 자신도 지금 나오면 굉장히 부끄럽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더 커요. 팬분들은 저희 아워들은 저희한테 맨날 주시기만 하고 저희는 반대로 많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아쉽고 굉장히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근데 3월 5일 날 진짜 그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제가 돼보도록 할게요. 진짜 약속드릴게요. 이거 진짜 약속드릴게요. 그러니까 저꼭 많이 투표해 주시고요. 3월 5일 날 오셔서 저희 같이 즐겨보도록 해요. 여러분, 공연장보다 훨씬 넓잖아요. 평화의 전당이죠. 예, 정말 평화롭게가 아니라 풍요롭게 즐겨봐요. 저희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진짜 더욱더 열심히 하고 날아오르는 소년24 소년재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요.